딱딱지도 않은데, 제가 약간 약간 좀 내려놓고 그냥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아이, 지금 제가 직장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내가 바보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을 아빠가 생각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사춘기 나이에 맞게 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옛날 그런 약간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좀 제가 또좀더 파악을 하면 나을까? 아니면 둘이가 잘 맞는지. 둘이 잘안 맞아요. 엄마한테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걸 왜 보셨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좀 하는 게좀 조언을 해주시면. 남편이 애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100% 다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입을 대지 말고. 네. 편집할 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꽉 막히진 않았습니까? 네네네. 좀 단지 엄할 뿐이지. 맞아요. 좀 엄하게 돼요.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미아 씨가 키워도 예. 별 다른 게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네. 엄마보다는 아빠하고 더 나아요. 아빠 키우는 게. 그러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애들이 엄마하고 잘안 맞아. 아닌데. 사주하고 평상시 생활하고는 틀리거든. 봤을 적에는 애들이 몇살몇 살이에요? 지금 2005년생하고 2007년생인데요. 나이. 잠시만요. 2005년생. 네, 앞뒤. 2007년생. 돼지띠요. 엄마랑 맞지. 둘째는 아빠랑 훨씬 잘 맞거든. 예, 한 명씩 맡아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분이 헤어질 일 없고. 그래요? 그 고비가 혹시 지난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네, 고비가 한 두세 번 지났어요.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초회까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트러블도 많아가지고. 다행이네. 제가 그럼 잘 맞춰서 가야죠. 그렇죠. 혹시, 예, 저희 아빠가 지금 조금 편찮으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 뱀띠인데요. 잠깐만요. 42년생? 42년생. 41년생, 그래요? 80 하마. 예, 맞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 정말 정정하시고, 헬스도 다니시고 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넘어지시고, 그다음부터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생일이 어떻게 되는데, 음력으로? 금년 6월 19일이요. 6월 아, 동지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언제 지나면요? 동지, 동지.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 한 줄, 한 실은 맞네.
아직 가실 때는 아니거든. 아, 그러신가요? 너무 감사해요. 아, 됐던 좀 정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계속 격리되고 이래가지고, 왜, 아프신데도 외로움하고 싸우고 계셔가지고, 저는 우려가 많이 돼가지고. 곧 회복되실 거예요. 워낙 활달하고 하신 분이니까.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지금 엄마를 좀 못 알아본다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보게 되나요? 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그 늦은 나이에 저기를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네. 잘하셨네. 잘하셨다고요. 예. 아, 잘한 건가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잘하신 거예요. 네. 4주에는 특별하게 뭐 저기 제가 조심해야 될 거나 아니면은 어떤 좋은 점이나 이런 게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아, 진짜 그냥 탄탄하게. 네. 그냥 아저씨한테 애들 케어는 다 맡기는 게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입대지 마시고. 입대하지 말라는 게뭐 잔소리? 예. 아, 아이들이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확하거든요. 그 큰아이는 저랑 맞는다는 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실은 작은 뭐 용돈 붙여달라 아니면 책뭐 사달라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지금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러면 아빠한테 하게끔 준비도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아빠한테 다 전적으로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선까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체크하고 이런 거 사주셔야지. 아니 그런 건 사줄 수 있으니까 어떤 작은 이제 학원 갔다 오면서 뭐 필요한 거든 자질구레한 걸다 이제 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혹시 아빠가 서운해할까봐 그런 의미에서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여쭤봤어요. 네. 저희 가정을 뭐 특별하게는 없고 그냥 평탄하게 일단은 그 고비 넘겨서 그냥 잘갈 거라고 하신 거죠, 정리를. 네. 다 되셨어? 네. 예, 전화 끄시면 돼요. 네.